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구당 침투물 명가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HTV 주의 은혜라 윤우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단어 중에 문화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문화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나 상징적인 체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세계관 혹은 사회적 사상과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에 이론적 기반이 근거해서 여러 다양한 정의가 내려질 수 있다고도 하고 말이죠. 이 문화라는 단어 앞에 기독교라는 것을 붙이면 기독교 문화가 되겠고 세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세상 문화가 될 것입니다. 한국 문화, 미국 문화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정의 속에 오늘은 하나 크리스천 센터의 조나단 리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의 지난 20여 년에 걸친 문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의 은혜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조나단 리 목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문화라는 단어를 생각해서 그런지 네. 쓰고 계시는 모자도 문화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목사님 독특한 목회를 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 뵙게 된 것도 이제 거진 한 10수년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네. 자, 이 하나 크리스천 센터를 먼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예, 저희 하나 크리스천 센터는요. 이제 딱 20년 전에 벌써 네. 예, 벌써 20년이 됐네요. 사실은 교회라기보다는 그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문화 사역 센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이제 교회 안 나가는 청년들을 한 두세 명 모아서 같이 음악도 하고 영화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 가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천천히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시도를 했는데요. 그 처음에 많은 청년들이 음악이나 영화를 관심을 가져서 다가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신앙생활도 시작하게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예배도 같이 드리게 되고 해서 지금은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벌써 20년 네. 전이니까 그 친구들이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해서 이제 저희도 주일학교도 있고 이제 패밀리 예배도 드리는 교회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20년 전 같이 시작하셨던 그 청년분들도 다수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예, 다수는 아니고요. 네. 예, 소수가 남아 있고요. 아, 그래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다시 새로운 우리 청년들도 있고 예. 우리 교회에서 좀 훈련을 받고 또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도 있고요. 네. 저 목사님, 왜 목회가 아니고 문화로부터 목사님의 목회는 시작이 됐을까요? 아, 그 말씀을 예. 그 대답을 해드리자면 저의 목사 안수의 소명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네. 그 목사가 되기를 거부했던 사람인데요. 아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이 그 교회나 목회보다는 전도였어요. 네. 그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의 예배라든지 설교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많은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을 주셨고요. 또 그 사역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목사가 돼서 이들을 교회 같지 않은 목사 같지 않은 사역으로 한번 인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것이 이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는 하나 크리스천 센터의 사역이었고요. 네네. 제가 모자를 쓰고 다니고 음악을 하고 영화를 하고 이러한 모든 이미지 자체도
사실은 어쩌면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아, 예, 그렇군요. 예. 그 교회 밖에 청년들한테는 오히려 친근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부담감 없이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 문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저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네. 목회자가 되기를 거부하셨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 다른 그 또 설명 말고도 아 거부했던 이유요? 네. 아,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한국에서부터 이제 개척교회를 많이 하셨어요. 네. 지금은 예. 뭐 물론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제가 어린 마음에 한국에서 이렇게 아버님 목회하는 모습을 뵈면 항상 교회를 힘들게 개척하시고 또 떠나시고 힘들게 개척을 하시고 또 떠나시고 하는 모습이 저한테는 너무 고생스러워 보였어요. 네. 저는 뭐 다른 사역을 하면 했지 저렇게 뭐 5년, 10년 걸려서 고생스럽게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떠나고 하는 건 못하겠다. 일종의 저의 방어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시게 된 기회는 언제가 있었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아, 예. 예, 제가 한국에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부르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제 기억에는 3학년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아, 이른 나이였습니다. 예, 네. 국민학교 3학년 때 어느 외국인 선교사가 하시는 여름 성경 캠프를 갔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체적으로 느끼고 네. 제가 어린 나이지만 정말 삶을 헌신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라는 기도를 와. 했던 기억이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예. 네. 한낮 어린아이 같은 예, 바로 예, 그런 때인데 개구장이었는데 그때만큼은 진지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생각이나 그 삶의 어떤 변화들 또 청년 시기, 청소년 시기,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서도 흔들림이 없으셨던가요? 흔들림이 많았죠. 아, 네. 흔들림이 많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그 12살 나이에 미국에 이민을 오게 돼서요. 네. 저한테는 타이밍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민은 누구에게나 다 어렵습니다. 예. 어떤 나이에서든지. 예. 예.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아주 감수성도 예민하고 예. 제 성격 탓인지 모르겠지만 뭐 삶이나 인생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철학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아, 네. 모든 것들이 좀 혼동스럽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였는데 12살 때요. 12살 때요. 네. 예. 갑자기 이제 미국에 오게 돼서 또 의외로 제가 LA에서 살기는 했지만 동네가 흑인 동네였어요. 예, 예. 한국인들이 없었어요. 그 중학교에 1학년에 들어갔는데 한국인이 하나도 없었고 거의 뭐 거의 흑인 친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많은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흑인들의 신앙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국에서 12년 동안 아버님이 이끄시는 그러한 개척교회에서 했던 신앙생활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런 것 자체도 좀 고민이 됐었고 네. 영어도 못하고 문화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많은 갈등도 있고 해서 어쩌면 상방적인 부분들이 저에게 신앙적인 많은 도전을 주는 시기가 아니었나 네. 싶습니다. 예. 지나신 것은 어떤 주님의 은혜가 있었을까요? 그 어려움들을 지난 시기들 속에. 그때 이제 1980년도 초반에 예. 그 LA에 많은 청소년 사역 단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랬지요. 네. 그때 뭐 가데스 선교단이라든지 WMC라든지 Little Spark라든지 이런 정말 뜨거운 청소년들의 그 사역 단체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어느 분이 저를 이제 그쪽으로 인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가데스 선교단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훈련을 받았고요. 그랬군요. 네. 그러면서 신앙에 있었던 많은 의심이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자라난 청소년이, 12살 소년이 네. 지금 이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로 가시게 됐고 네. 또 이제 문화라는 곳에 꽂혀서 예. 지금 20년을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아, 다른 또래의 목회자님들하고는 좀 다른 패스를 걸어오신 거예요. 네. 예. 그게 돌아보신다면. 네. 저는 처음부터 조금 성격적인 다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제가 철학적인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그 뭐라고 네. 제가 정정을 예, 해야 되죠? 편하신 대로 부르십시오. 예, 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미소를 띄우셨는데 네. 그 어린 나이답지 않게 그런 철학 생각도 많이 했고요. 밖에서 뭐 친구들 개구장이 청소년들이 밖에 나가서 뭐 축구하고 농구할 때 저는 집에서 그냥 헤드폰 끼고 음악 듣는 거 좋아했고요. 아하, 네. 그러한 성격적인 탓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역의 면에 있어서도 그 일반 교회라든지 그 정상적인 예배나 사역 같은 것들이 저에게는 좀 안 맞다는 생각을 많이 네. 했어요. 항상 저의 마음은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 있었고 음악을 하더라도 찬양이나 뭐 성가나 이런 것들도 너무 은혜스럽고 좋지만 저는 오히려 세상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네. 세상 음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세상 음악적인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아, 모든 것은 다 그러니까 전도와 네, 선교적으로 연결되어졌군요. 네,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자연히 대상은 교회 밖에 예, 청년들이 됐고 사역을 하는 방법이나 어떠한 시스템에 있어서도 일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보다는 조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십자가를 좀 편안하게 가깝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모색해봤던 것 같아요. 네, 20년입니다. 돌아보신다면 2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도 그렇게 했을까?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취해봤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런 생각 항상 하고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문화사역이라는 게 너무 시대의 흐름을 타는 거라 그래요. 20년 전뿐만이 아니라 2년 전하고도 달라요. 그렇죠. 2년 전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했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지금 다시 할 수 없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대상이 젊은 사람들이라면 예. 이제는 뭐 10년 시대가 아니라 6개월, 1년 사이에 시대가 바뀐다고 할 정도니까 그렇죠. 뭐 쌍둥이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예, 쌍둥이도 차이가 네. 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회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항상 생각하는 게 그렇다면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될까. 아, 네. 그런 고민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면 지난 20여 년 동안 해온 그 문화 이야기로 이제 네. 좀 돌아가서 네. 어떤 시도들을 해보셨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진행됐을까요? 예. 그 저희가 했던 많은 문화 사역의 그 기획이나 준비는 사실은 대상을 먼저 선정을 해놓고 아, 네. 이제 그 대상에 알맞는 기획을 짜는 거로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가령 그 전도의 대상자들이 20대 청년들인데 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코리아타운의 놀이문화에 익숙한 청년들이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떠한 이벤트나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그들이 가장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와 또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염두에 두었고요. 네. 그 찬양이라기보다는 음악을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그 성화나 이러한 그 크리스찬적인 영화보다는 어쩌면 글쎄 이런 텀이 좀 애매할지도 모르는데 세마이 크리스천이라고요. 네. 아주 세상적이진 않지만 하지만 아주 대놓고 성경적인 말씀이나 또 하나님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은 어쩌면 알쏭달쏭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네. 그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자연 계시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매개체 뭐 콘텐츠들을 많이 시도해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를 든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어요. 네. 단편 영화를 만드는데 주제는 사랑인데 처음에는 이제 등장 인물이 물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는 그러한 그림을 예쁘게 그려가는데 그 결말 즈음에 있어서 한두 가지의 트위스트를 반전을 심어요. 네, 어떤? 그들이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정말 사랑한다는 그러한 대상이지만 그 안에서도 부족함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고 뭔가 완전하지 않은 예, 어떤 것들 결국 인간의 네.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 관계성 속에 깨닫게 해서 네. 다만 이제 저희가 다른 크리스찬 영화들하고 다른 점이라면
아주 대놓고 결론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스스로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거군요. 그래서 교회로 와라, 기도를 해야 된다, 성경책을 펴야 된다,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냥 뭐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은데 뭔가 좀 더 깊고 완전한 것을 갈망하는 데에서 이제 저의 영화는 끝나는 거죠. 네, 예. 어떤 반응을 받으셨어요? 그 젊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저희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종교 얘기, 신앙 얘기 하기도 하고요. 뭐 대부분의 경우는 당장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가지는 않는데,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은데요. 다만 제가 바라고 기도하기는 그러한 순간순간 시간시간을 통해서 뭔가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을까, 나중에라도 살아가면서 혹시 힘든 환경을 당하게 되거나 아니면 삶에 어떠한 사건이 있어서 조금 더 세상을 큰 눈으로 보게 됐을 때, 네, 아 그때 그 영화를 보았다, 거기에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것을 느꼈는데 결국 세상이 이런 것이다, 그런 깨달음과 복음과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씨를 뿌리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다만 언제 싹이 날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는 우리의 권한 밖이라는 생각을 진즉부터 갖고 계시고 시작하시는 사역 같다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아, 교회나 지금의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모든 것이 내가 내 눈으로 확인. 하다못해 선교지에 가서도 1, 2년 안에 어떤 열매가 없어 보이면 지탄의 대상이 되기가 쉽고, 본인도 사역을 접고 빨리 오게 오는 것이 지혜로운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고, 저희 같은 이런 미디어 선교 사역 역시 한 1, 2년 해보고 어려우면 문 닫지 그거 왜 하고 있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급히 돌아가는데 목사님은 거기서 슬로우 패스를 택하신 겁니다. 네, 아주 슬로운 것 같아요. 후회는 없으세요? 후회는 없고요. 다만 답답할 때가 종종 있기는 한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사역이나 문화 사역이나 결국에는 서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햇빛과 모든 것을 이제 주셔야 되는 거니까 저희는 그것에 그냥 충실하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답이신데, 자 그렇다면 정의를 좀 한번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기독교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것과 이렇게 문화사역을 일하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 문화사역의 참된 정의는 무엇일까요? 목사님 어떤 정의를 갖고 계세요? 아 제가 그거 참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인데요. 그 생각을 해보고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문화사역이 무엇이냐, 그 뜻이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문화를 통한 전도라는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예배하고는 다르고요. 예배의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에 모여서 아무리 현대적인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사실은 문화사역이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방편일 뿐이고요. 그 교회에서 친교를 하시거나 또 모든 공동체 생활을 하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이미 전제 아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나누는 것이지만, 문화사역이라는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때는 결국에는 이 세상의 문화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미셔널 철치의 마인드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다. 결국 저한테는 문화사역은 전도입니다. 네. 결국 이웃들과 우리의 일상생활들을 전도와 선교에 밀접한 관계를 짓고 바라보시는 사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즉, 저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가정 안전하고 우리 교회 튼튼하고 잘 부흥해서 성장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장 밖을 내다보고 내 삶의 어떤 울타리 바깥에 관심을 두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 그렇다면 목사님, 이것들이 왜 이 세대에 필요하다고 보세요? 물론 앞에서도 조금씩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것이 효율성으로는 좀 늦어 보입니다만 빨리 결과를 볼 수가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도 없고요. 그러나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셨기에 20년 오셨고 앞으로도 후회 없이 가실 그런 작정 아니시겠어요?
어떤 것일까요? 그 목사님 보시는 문화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쩌면 질문하시는 그 말씀 속에 대답이 들어있다고 저는 이제 들렸는데요. 그래요. 네. 이 시대니까 문화사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19세기보다도 20세기보다도 21세기에는 가장 복잡한 문화의 형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땅만 보더라도 전에는 저희가 사회학을 공부할 때 보통 멜팅팟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섞어가지고 죽을 만든다라는 뜻으로 이제 사회학자들이 표현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네. 샐러드 볼이라고 그 아이덴티티를 죽이면 안 된다. 그 문화권을 이제 망치지 않고 하나하나의 문화의 모든 개성을 살려놓고 그냥 우리가 화합하는 것이다. 공존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면 그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아니면 교회의 그 어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의 모든 문화들을 파악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다가가는 것.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복합형을 띠고 있는 21세기에는 문화 사역이, 문화 선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대부분의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그러하시겠지만 20세기 말을 살아서 21세기 초반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21세기 초반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또 다음 염려는 이제 21세기 중반을 살아가고 즉 우리 차세대들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기성세대화되고 있는 이 즈음에 네. 우리가 계속해서 차세대들을 어떻게 이 문화권,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문화권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을까가 참 많은 고민을 갖게 하는 부분이에요. 네. 특히 20년 전에, 30년 전에, 혹은 40년 전에 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분들의 그리고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 분들의 가장 큰 당면 문제가 후진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다음 세대. 제가 이 다음 세대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네. 정말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지난 20년 동안 제대로 필요한 말을 행했던가 하는 질문을 저도 스스로 갖게 됩니다. 목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이 목회도 그러하지만 이 문화사역의 차세대하고의 소통이 과연 있었을까요? 문화사역에 있어서의 차세대와의 소통은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물론 모든 사역에 있어서 모든 그 제너레이션의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더욱이 문화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그 현장에서 그 문화적인 소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같이 뭐 음악을 만들 수도 없고 같이 대화를 할 수도 없고 아무 사역도 이루어질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사역을 준비하면서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그 문화에 대한 파악이고 문화에 대한 파악의 방법은 결국 대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역의 대상들을 만나서 뭐 직접적인 뭐 복음을 제시하기 전에 그냥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고 뭐 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의 그 문화권의 위치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요. 네. 네. 그럼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리를 놓아서 연결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기획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저는 한국 교회는 잘 모르고요. 네. 12살 때 이민을 와서 살았으니까 제가 하는 건 이제 이민교회 예. 코리안 아메리칸 철치밖에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 샘플을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역의 문제는 항상 일세의 그 시각으로 이사를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다리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반까지는 못 간다는 반까지밖에는 못 간다는 거죠. 네. 그것도 참 훌륭하고 필요한 시도이긴 한데 반쪽짜리 시도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의 위치를 바꿔서 이제는 2세의 시각으로 1세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다시 50%의 다리를 만들 수가 있어서 결국은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네. 1세 목회자분들이나 사역자분들이 많은 기도하시고 많은 노력은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뭐 대부분이 다 일세의 시각으로 시도가 되고 이루어진 부분이라 아마도 반쪽짜리 다리에서 반쪽짜리 열매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 숙제를 어떻게 풀 수가 있을까요? 이세들에게 물론 우리 저희 이렇게 둘이 얘기한다고 답이 나오는 건 아닐 겁니다만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대화에 대한. 자, 이 세대들의 집안에서 단절이 있어요. 저도 이제 1.5세라고 속이 일컬어지는 세대에 저도 있는데 그렇다고 1세대와 2세대의 소통이 소통 문제보다 1.5세대와 2세대의 소통이 잘 되는가 하면 그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여전히 본래는 전 잘 될 줄 알았어요. 1.5세대니까. 그러나 지금 가만히 보면 저희들은 어느새 1세대화 돼 있고 그들은 어느새 2세대에서 3세대로 넘어가는 또 다른 세대 속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늘 저는 1.5세대 분들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다면 1.5세대는 1세대보다 성공적이었는가 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목사님 시각은 어떠세요? 오늘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세요? 그렇습니까? 늘 지금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네, 이게 보통 뭐 제 혼자뿐만이 아니라 저희 동료분들이나 사역하는 분들이 지난 30년 동안 고민을 해도 찾아내지 못한 이제 그러한 문제 고민거리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화법에 있어서 아니면 소통이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적은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보면 우리가 대화를 시도할 때 나이가 어린 사람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요. 장소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대화의 테두리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이미 장소와 위치와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자리로 들어와라. 함께 이야기하자. 아래 것이 윗 것으로 와야지 하고 얘기하죠. 그게 이제 보통 우리의 생각인데 그러면 들어오기는 들어오죠. 와서 대화를 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열리지가 않거든요. 필요한 목적 있는 얘기만 한다는 말이죠. 그냥 오히려 위에 분이 선배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빨리 피하려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설문조사의 그 결과가 의미가 없었어요. 몇몇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제 한인교회를 상대로 해서 아니면 청년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하셨는데 그 결과를 보면 우리가 이미 100% 예상했던 대답이에요. 근데 그들의 삶에 들어가서 다른 공간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식당도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아니라 그 2세들이 아니면 3세들이 편안해하고 좋아하는 그 레스토랑으로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나이가 조금 많이 드신 분들한테는 좀 불편하시기도 하고 거북하시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하나의 희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부분이지요. 사실 음식 선정, 레스토랑 선정에도 가족끼리 식사 나갈 때도 어른들은 아이고 할머니, 할아버지 입맛에 맞는 걸로 고르자 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한번 줘보는 것도 필요하시다라는 얘기로 저는 그것이, 엄마 된 입장에서 우선 해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대화를 위한 자리라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목사님 20년 지나오면서 목회 혹은 이 문화사역 제가 보기에는 목사님처럼 이렇게 많이 구체적이진 않아도 지난 20년을 별 후회 없이 지금까지 그 문화라는 것에 마음을 정하시고 달려오셨는데 어쩌면 주변에 목회를 하시면서도 이게 다가 아니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하시는 어쩌면 목회자님들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고요. 청소년들 중에도 이게 문화사역, 뭐 음악,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게 다 아니라 문화란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바가 무엇일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거든요. 저 목사님 어떤 20년 선배로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문화사역이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 방대해서요. 그렇죠. 사실 우리 교회에서나 교계에서 하는 문화사역은 그냥
빙산의 일각 정도밖에는 되지 않아요. 어떤 한 부분의 어떤 모습 형태로만 예. 잠깐 드러나고 또 없어지기도 하죠. 예예. 예. 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만 또 좀 치우치는 경향도 그렇죠. 있고요. 그것이 네. 이제 음악이나 뭐 영화라든지 연극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이제 대중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문화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사실 아까 처음 인트로를 해주셨는데 너무 정확한 그 문화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가 모든 공간이 사실은 문화 공간이고 그렇다면 음식이라든지 뭐 스포츠라든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늘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문화사역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또 탤런트가 있으시다면 결국에는 개척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사역의 네. 개척이죠. 네네. 뭐 교회를 시작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는 스포츠 문화사역을 해보겠다. 나는 뭐 음식을 가지고 음식 문화에 대한 사역을 해보겠다. 네. 예. 그런 연구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물론 그런 것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고 스스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시고 또 신학적인 배경과 또 실제적인 그러한 요소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그런 요소 요소에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예. 어려움들도 좀 있으셨지요? 20년 네. 지나오시면서? 예. 예. 혹시라도 아 나도 그냥 교회 양껏 불려놓고 교회 건물도 좀 멋있게 짓고 이렇게 해서 일반 목회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그런 어려운 발걸음들은 좀 없으셨나요? 네, 그런 유혹이 좀 있긴 했었고요. 그래요. 예. 네. 뭐 외부에서 오는 유혹이라기보다는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자라왔으니까 그런 것들이 문득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아, 우리 교회에도 좀 이런 조직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봉사자, 직분자들이 있고 그래서 함께 모든 조직과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으면 사역을 좀 분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마음속에 예, 유혹들이 찾아오긴 하는데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저는 이제 소명으로 돌아가면 네. 일반 목회나 또 예배나 이런 것들은 저의 소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이 있어서 결국에는 그들을 찾아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트라이를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로 저울질을 이게 참 은혜롭지 못한 표현이긴 하지만 네, 네.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제 자신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순간에 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화라는 소명을 주셨고 이 길을 걸어오다 보니 아 정말 너무 감사하다 네. 했던 적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어이, 그럼요. 네. 네. 나눠주신다면요. 예, 그런 케이스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분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시다가 적응을 못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데가 하나 크리스천 센터였던 거예요.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구도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종교에 대한 그 생각이 들으셔서 내가 교회에 가긴 가야 되겠다. 한번 신앙생활을 시작은 해야 되겠는데 아, 이 교회 가봐도 저 교회 가봐도 너무나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조건이 안 맞는다든지 하셔서 몇 군데 교회를 가시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하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어디서 이제 소식을 아니면 소개를 들으셔서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다더라. 거기에 가면은 뭐 특별히 부담되는 것도 없고 편안하게 한번 예배에 참석해 볼 수 있고 프로그램에 참석해 볼 수 있으니까 가보라는 말씀을 듣고 오는 주로 청년들이죠. 네. 이제 젊은 사람들인데 네. 그런 청년들이 와서 그 진리를 찾게 되고 아하. 예, 구원을 받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사하죠. 제 교회 같지 않은 교회라는 단어는 네. 듣기에 따라 심히 부정적일 수 있지만 그렇죠. 또 심히 예. 긍정적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저 목사님은 그런 그 표현에 대해서 목사님의 생각은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 같지 않아서 감사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네.
저희 교회는 없는 것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는 우선 조직이 없고 직분이 없고 네. 건물 소유도 하지 않기로 했고 여러 가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저 혼자 목사의 뭐 사역 철학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역하시는 분이나 함께 모이시는 멤버들의 뜻이기도 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본다면 저희는 최소한 외곽적으로는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교회 같지 않고 조직이 없고 또 복잡한 그런 행정체제가 없으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래요. 교회 네. 안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 목사님 이제 20년 달려오셨고 네. 또 앞으로 또 20년을 달려가셔야지요. 아, 20년이요? 네. 자, 어떤 기대감과 또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 크리스천 센터나 이 LA의 이 문화사역은 후배들이 좀 맡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사실 모자를 쓰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자꾸 빠지는 머리를 좀 감추기 위해서인데 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와 어쩔 함께 수 없거든요. 잃어버린 것이 때문에 머리카락이죠. 예, 네. 근데 빠지는 게 머리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감각도 좀 예. 놓쳐지고 네.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제가 깨닫는 게 자꾸 저의 말투의 그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아하. 아, 저는 오히려 빨라져서 좀 걱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주 빨리 말씀을 하셔서 네. 저는 아주 놀라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확실히 마음이 젊으시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고 제가 본래 태생이 말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을 좀 많이 하고 빨리 하고 그런 청년 사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청년들은 말을 엄청 빨리 그러니까요. 하거든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예, 예. 거의 뭐 랩을 하는 수준으로 맞아요. 대화를 나누니까 저도 사실은 옛날에 청년 사역을 한다고 할 때는 30대, 40대까지는 말도 빨리 하고 그들하고 리듬도 맞춰나가고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의 속도도 떨어지면서 한 템포도 늦어지고 예 분위기도 조금 처져지는 것 같고 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아이고 이제 청년 사역하기 힘들다. 우선 네. 대화가 이게 앞뒤가 장단이 맞지 않으니까 네. 조금 젊은 후배 사역자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그런 친구들이 이제 빨리 훈련을 받아서 우리 하나 크리스천 센터 사역이나 LA의 문화 사역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러시면 지금 앞으로 20년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아닐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무슨 구체적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하나 크리스천 센터에 어떤 기대치가 있으신가요? 후임을 위한? 예, 지금 저희가 이제 기도하고 바라는 거는요. 네. 우리 하나 크리스천 센터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가주에 또 미주에 더 넓게는 한국까지도 이 차세대를 위한 문화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아, 생각이고요. 네네. 그 이게 쉬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선은 문화 사역이라는 그 사역 자체가 전문성을 요구하면서도 그렇게 베풀어주는 도와주는 그러한 기관의 단체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요. 네. 신학교에 가서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게 이제 문화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몸으로 뛰면서 경험을 하고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아직까지는 서포트하는 그러한 시스템조차도 많이 미약해서요. 많은 후배들이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하다가는 결국에는 뭐 한 1, 2년 버티지 못하고 이제 일반적인 사역이나 목회로 전향하는 경우가 네.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도 물론 해주시지만 그런 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 문화 사역자들이 조금 더 힘을 갖고 자기 자신의 길을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좀 보태주셨으면 좋겠다,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네. 앞으로 저희의 계획도 이제 그런 청년들을 훈련해서 그 교회 안에서보다는 교회 밖에 나가서 문화적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역자로 키우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구체적으로 뭐가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기획된 게 있나요? 지난 한 8년 동안 그 주일 오후에 그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을 제가 몇 명 모아서 성경 공부 아닌 성경 공부를 아하, 했어요. 네.
그것도 우리 목사님에게는 무엇 같지 아니한, 무엇이 아니한 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꾸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네네, 재밌습니다. 예. 네,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들고 하지 않는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네. 그 친구들은 성경 책을 딱 펴놓으면 하품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 이렇게 따분한 거 싫다고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다 해봤는데 재미 없었다고. 그러니까 뭐 성경을 가르치긴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 책은 펼 수가 없어서 그냥 먼저 음악을 들려준다든지 아니면 재미있는 어떠한 게임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인트로덕션을 하고요. 이제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면 결국의 결론은 이제 신앙이나 성경의 어떠한 그 콘텐츠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그런 식의 성경 공부를 지난 8년 동안 하고 있어요. 아, 결론은요? 결론은 거기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두세 명의 청년들이 조금씩 소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 네. 아, 내가 정말 영화나 음악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의 콘텐츠를 가지고 전도를 해보고 싶다. 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목사님하고 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제게 드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네. 성경 말씀에 씨 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물 주는 자가 있고 기르는 자 있고 추수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definitely 지금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결국 목사님 사역 생전에 어떤 열매를 보든지 보지 아니하든지 아, 그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가시려는 그 발걸음과 또 우리 목사님 사실 우리 인생이 한 번밖에 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그 길을 10년, 20년 쭉 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약해지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흔들림도 네. 있기 쉽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몸과 마음이 막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소명 가운데 머무를 수 있는가 아주 어려운 일인데 씨 뿌리는 자, 기다리는 자로 계시는 것 같아서 네. 그리고 이제 슬로우 패스라는 것에 참 마음이 많이 갑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귀한 시간들, 귀한 생각들을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우리 하나 크리스천 센터의 귀한 사역들이 목사님이 꿈꾸시고 기대하시는 것처럼 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목사님에게 심겨주신 씨앗처럼 더욱더 풍성한 어떤 것들이 우리 세대가 아니라도 다음 세대라도 거둘 수 있는 추수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너무 급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갖게 돼요. 저도 이 사역을 하면서도 당장 저희 채널과 또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의 사역과 뭐가 어때요? 뭐가 어때요? 급해하는 분들을 보면 저도 역시 같이 조급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에게 조급하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심겨진 곳에서 열심히 꽃을 피워낼 노력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 빨리빨리를 외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한 번쯤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크리스천 센터의 조나단 리 목사님 귀한 말씀에 그 슬로우 패스에 대한 나눔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주여 은혜라 진행의 윤우경이었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채널이 여러분들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호흡하고 나가는 TV 채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방송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은 남가주에서는 지상파 채널을 통해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라 본 프로그램 협찬입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현대의학으로도 잘 치료되지 않는 만성통증과 고질병, 교통사고 후유증을 전문치료하며 각종 보험과 메디카를 취급합니다. 김용석 한의원은 오렌지카운티와 LA 두 곳에서 진료합니다.